뚝딱뚝딱 개미들이 집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원을 모으는 것을 도와주세요. 게임 준비입니다. 가운데 각자의 수레를 가져다 놓고 색깔에 맞게 개미집을 가져가세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빌딩 블록을 게임판에 색깔이 보이게 무작위로 놓아주세요. 어린이들은 개미집을 뒤집어 10칸짜리 개미집으로 하고 어른들은 15칸짜리로 해주세요. 자신의 차례가 되면 주사위 두 개를 굴려주세요. 하나의 주사위로 선택하거나 두 개의 주사위의 합을 선택해도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레를 선택한 수만큼 이동하세요. 도착한 칸에 원하는 빌딩 블록이 있다면 수레에 뒤집어서 담아주세요. 개미집을 지을 때에는 아래층을 지어야 그 위에도 쌓을 수 있기에 아래층에 필요한 빌딩 블록을 먼저 담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당벌레 칸에 도착하면 컨테이너에서 추가로 빌딩 블록을 수레에 담아주세요. 어쩔 수 없이 개미핥기 칸에 도착하게 된다면 수레 맨 위에 있는 블록을 가운데 컨테이너에 돌려놓아야 합니다. 다시 시작칸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수레를 가져와 블록을 꺼내 아래층부터 개미집을 지어주세요. 만약 규칙에 맞게 집을 짓지 못하고 남는 블록이 있다면 모두 컨테이너에 돌려놓고 벌칙으로 개미집의 블록 한 개를 컨테이너에 돌려놓아야 합니다. 수레는 다시 시작칸으로 가고 게임판의 빈 칸에 빌딩 블록을 바로 채워주세요. 다른 수레가 있는 칸에 도착하게 되면 뒤에서 오는 수레가 그 칸에 있던 수레를 앞으로 한 칸 밀어냅니다. 게임판을 여러 번 돌면서 블록을 모아 개미집을 가장 먼저 완성하는 사람이 나오면 게임은 종료되고 그 사람이 승리합니다.